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둘, 이 녀석을 20으로만, 그러니까 이 녀석만 2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불변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변성 깨트린 겁니다. 얘가 원래 뭐였죠? 1, 2, 3, 4, 5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요 녀석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불변성 유지한 상태에서 하려면 뭐예요? 얘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 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삭제하는 게 뭐죠? 삭제하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삭제하는 거는 스플라이스라고 해서 요게 뭐냐면은 0, 1, 2, 3 여기부터 한개 삭제한다라는 건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원본 삭제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1, 2, 3, 5가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뭐다? 요 안에 들어있는 인덱스 3. 지금 0, 1, 2, 3. 요 녀석을 뭐다? 요 녀석부터 한개 삭제한다. 이걸 당연히 2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두개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거 안 썼죠?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 원본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다? 우리가 리액트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삭제된 복사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썼죠? 필터 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을 하려면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것만 2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너무 쉬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20으로 바꾸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원본을 건드린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즉 불변성. 불변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 그거는 맵이죠. 맵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게 뭐예요? 요게 1, 2, 3, 4, 5 들어가고 여기 0, 1, 2, 3, 4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7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참고로, 이거는 요거의 줄임 표현입니다, 요거. 요거의 줄임 표현이에요. 네,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7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7, 7, 7, 7, 7. 그런데, 제가, 인덱스가 뭐다? 뭐일 때만? 2일 때만 7로 바꾸고 나머지는 1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인덱스가 2, 0, 1, 2일 때만 7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1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2L 놓겠습니다. 2L이 뭐예요? 원래 있던 값. 한마디로 말해서 인덱스가 2일 때만 뭐다? 바꾸고 나머지는 뭐다? 원래 값을 그대로 흘려보낸다. 나머지는 뭐예요? 원래 그 값을 흘려보내요. 그냥 2L로. 근데 2일 때만 7로 바꾼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다? 수정하는 거야. 여러분, 좀 힘들죠? 네. 이게 불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려면은, 네, 이런 문법을 써야 됩니다. 불변성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우리가 이머라는 걸 배울 건데, 이머를 이용하면은, 다시 한번, 리액트는 변경 사항을 일단 불변하게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머라는 툴을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거는 일단은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